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최대 개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한 개에 700원인 물과 한 개에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합하여 15개 사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아이스크림은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는 미지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미지수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이스크림을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바로 미지수 X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다면 두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사용하여 1차 부등식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1차 부등식을 만들 때 문제를 끊어서 보면 식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문제를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700원인 물과 한 개에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합하여 15개 사려고 합니다. 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좌변이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로 두었으므로 한 개에 1000원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1000X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개에 700원인 물의 가격을 구하려면 물의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1차 부등식은 문자를 X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둘중 하나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두었다면 나머지 하나의 개수는 전체의 개수에서 X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물의 개수는 전체 15개에서 아이스크림 개수 X를 뺀15 빼기 x가 되고, 여기에 물 하나의 가격 700원을 곱하면 물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1000x 더하기 수와 괄호의 곱셈에서 곱셈 기호 생략할 때 수를 먼저 쓰고 괄호를 다음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700 괄호 열고 15 빼기 x 괄호 닫고가 되고, 다음 전체 금액이 13,000원에서 한번더 끊어줄게요. 여기까지가 우변으로, 우변은 13,000이 됩니다. 그리고 이하가에서 또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부등호가 되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뜻으로 누가 더 작거나 같냐면 좌변이 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웠다면 세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좌변은 x만 남기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만든 1차 부등식을 보면 좌변과 우변의 각항에 100이 똑같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좌변과 우변의 각항에 같은 수가 곱해져 있다면 같은 수로 각항을 나누어 주면 수가 작아져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각항을 100으로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100은 양수로 좌변과 우변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100으로 나누면 0을 제외한 수는 바뀌지 않고 0이 두 개씩 지워집니다. 그래서 각항의 0을 두 개씩 지워 줄게요. 그리고 좌변의 괄호는 분배법칙 이용하여 풀어 주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10x 더하기 7 곱하기 15는 105, 7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x가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130이 됩니다. 이제 좌변의 x끼리 계산하고, 좌변의 x만 남기기 위해 좌변에 더해진 105를 우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여기서 이항이 무엇이냐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에
10x 빼기 7x는 3x가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항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변의 130은 그대로 써주고, 좌변의 더하기 105를 부호를 바꾸어 우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105가 되고, 우변 정리해 주겠습니다. 좌변은 3x,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130 빼기 105는 25가 됩니다. 이제 양변을 x의 계수 3으로 나누어 좌변에 x만 남기겠습니다. 좌변도 x의 계수 3으로 나누고, 3은 양수로 양변을 3으로 나누거나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도 3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좌변은 3 나누기 3은 1로 x만 남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에 25 나누기 3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수가 분자, 오른쪽 수가 분모가 됩니다. 그럼 25 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25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문제에서 최대 몇 개까지 셀수 있는지 물었으므로 우리가 찾는 개수는 음수는 될수 없고 0 이상인 정수예요. 그런데 답이 가분수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답이 가분수로 나온 경우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주면 정수를 찾기 쉽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먼저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줍니다. 3, 8에 24가 돼서 25 빼기 24는 1로 나머지는 1이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주면 x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몫이 대분수에서 자연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8과 분모는 바뀌지 않고 3분의 나머지가 분자가 됩니다. 1. 그래서 8과 3분의 1로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답은 정수인데 아직 답은 대분수잖아요.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정수를 대분수를 보고 찾아줄게요. 8과 3분의 1보다 작은 정수는 8부터 시작합니다. 8과 3분의 1은 8보다 3분의 1더큰 수로 8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7도 있고 6도 있고 이렇게 8 이하 0 이상인 수는 x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8로 아이스크림은 8개까지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를 구했다면 마지막으로 해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처음 만든 부등식에 구한 해를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최대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8개보다 1개 더 많은 9도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x가 8인 경우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만든 부등식의 x에 8을 대입하면 1000 곱하기 8 더하기 700 괄호 열고 15 빼기 8 괄호 닫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13000이 됩니다. 좌변 계산하면 1000 곱하기 8은 8000, 15 빼기 8은 7이고 700 곱하기 7은 4900으로 8000 더하기 4900은 12900이 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13000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12900은 13000보다 작은데, 좌변이 더 작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x가 8일 때에는 정답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x에 8보다 1큰 9를 대입해 볼게요. x에 9 대입하면, 좌변은 1000 곱하기 9 더하기 700 괄호 열고 15 빼기 9 괄호 닫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13000이 됩니다. 좌변 계산하면 1000 곱하기 9는 9000, 15 빼기 9는 6이고 700 곱하기 6은 4200으로 9000 더하기 4200은 13200이 됩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13000 그대로 써주면 13200은 13000보다 큰데 작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x가 9일 때에는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은
최대 8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